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정멜시향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소망참기름집입니다.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고소한 참기름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보세요. 여기는 동국 이불집인데요. 점심시간이라 식사하러 가신 듯 합니다. 안 계셔서 통과. 네. 그리고 이제 빵집. 빵집, 노안 빵집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식당 하셨는데, 자, 위쪽에서 아드님이 내려와서 빵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빵이 맛있어요. 빵이 일찍 끝나버립니다. 일찍 일찍 오셔야 돼요. 퇴근이 가장 빨라요, 빵집이. 네, 여기는 태성상회입니다. 젊은 처자가 아주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굉장히 바쁘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 시내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수상해입니다. 여수상해 이제 뒤쪽에 나주홍어가 와가지고 여수상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어, 해산물, 낙지, 전복 등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목포 건어물입니다. 여기가 초창기 멤버이신데요. 굉장히 건어물에 대해서는 없는 게 없습니다. 광주에서 탑이에요, 탑. 각종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해 보세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가게예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에 저를 올리고자, 제 명함을 올리고자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여기는 서광홍어입니다. 언니가 홍어를 썰면서 이렇게 국내산 홍어를 보여주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예, 한번 오셔서 맛도 보시고 주문도 해주세요. 예, 영명상회입니다. 아까 손님이 있어서 통과했다가 다시 되돌아왔네요. 여기 영명상회는 각종 배추, 무에서부터 냉장고에 없는 게 없습니다. 건고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물 종류 다 있습니다. 예, 진도수산이네요. 진도수산은 아이 셋을 데리고 하면서 홍어, 낙지, 전복, 뭐 해산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생선에 대해서. 예, 여기가 이제 신안상해인데요. 진도수산의 어머니 되시죠? 예, 농사 지어온 것을 지금 따듬고 계십니다. 열심히 진도수산이 딸이고, 네. 엄마는 건어물 가게, 여기는 동신상회입니다. 야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장 분들은 다 착하고 정말 성실하세요. 다 얼굴에 다 착함 써졌죠? 저 언니도. 네, 여기는 반찬집이네요. 만물상회. 마치 점심시간이라 어머나 세상에. 홍어찜으로 드십니다. 김치집에서는 홍어를 드시는군요. 이게 바로 시장 스타일, 우리 시장 스타일 대성수산입니다. 여기도 조기, 홍어, 뭐 각종 낙지, 전복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이제 곧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배를 즙을 내고 있네요. 배를 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각종 과일을 다 요새는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봉다리에 한나씩 이렇게 마실 수 있고, 호박, 양파. 예, 쌀가게입니다. 실흥 쌀집인데요. 내부 수리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바로 옆에 고깃집. 올해는 한우 선물 세트 어떤가요? 추석 선물로. 추석이니까 한우를 한번 드셔보세요. 돼지고기, 소고기, 각종 고기, 수입고기도 있습니다. LA갈비나 그런 것도요. 네, 여기는 장터 팥죽집입니다. 두 아들이 새알을 만들고 있어요. 서른이 넘었는데 정말 성실해요. 남의 집 아들들은 왜 이렇게 다들 효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장수국밥집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오세요. 장수국밥에서 뜨뜻한 국밥 드시고 가시라고요. 네. 저희 송정멜시향은 국밥이 또 유명합니다. 국밥집이 시민국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는 하남건강원입니다. 감초가 보이고요. 대추, 인삼 보이네요. 네, 각종 약재들이 골고루 모든 약재가 다 있습니다. 와서 상담하세요. 여기가 베트남 쌀국수 가게입니다. 쌀국수.
야자수가 보이고요. 야자, 바나나 잎이 보이고요. 아마 요리해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쌀국수 가격표, 요리 가격표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이 보세요. 와, 온 라임이에요, 데서 와가지고 라임. 굉장히 아, 대박. 와. 국물을 받는 요리해 예, 라임이에요. 성실하게, 아, 라임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여기는 유리마트, 여기는 캄보디처자가 왔는데요. 캄보디처자인데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젊고 예뻐요. 진짜. 와, 예쁘죠? 이뻐요. 마지막으로, 그뭐 혼수방입니다. 여기도 엄마가 하시던 거 따님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쁘고요. 여기도. 추석 준비는 송정 매실장에서 준비해 주세요. 각종 선물 세트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세요.